이곳은 서울시 강남의 어느 빌라. 야심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집 앞에 수북이 쌓인 우편함이 제작진 눈에 띈다. 이곳은 이제 막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꿈나무 방송인 이요한 씨의 집이다. 조명은 풀고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락의 삶 3에 당첨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유한 씨는 최근 대형 BJ의 서바이벌 방송에 나가서 합동 방송을 하기도 했다. 1위를 꿈꿨건만 현실은 남자들한테도 밀려 조롱을 당했고 꼴등만 간신히 면하는 신세가 됐다. 그치, 이모 주방 이모들도 나오면서 아, 이제 맞습니다. 저렇듯 출구 때문에 안주 가져오면서도 네. 춥니다. 네. 나가면서도 출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주방 이모보다 제가 좀 더 잘 추죠. 아닙니다. 아까는 지금 섬유 근육통이라는 연병에 걸려버려가지고 집에 누워만 있느라고 돈도 다 쓰고 도박하느라고 모아놓은 돈도 날리고 꽈배기 알바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BJ로 전향을 했는데 BJ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팬더TV에서 하다가 팬더TV에서 너무 변태들도 너무 많고 이상한 댓글도 너무 많고 이상한 댓글은 어떤 거예요? 닉네임도 막 보여줘 막 이런 닉네임 너무 많고 채팅창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못 해먹겠어서 아프리카로 옮겼어요.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열혈 팬이나 뭐 팬과 관련된 맨날 회장님이 60대 회장님이 맨날 보여달라고 연락 오고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보여주겠다 나중에 보여주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방송을 그만뒀어요. 팬더TV를 회장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팬더TV 할 때 수입은 한 달 해가지고 500만 원은 번 것 같아요. 장비 이렇게 사고. 그러면 아프리카 TV로 옮기신 거잖아요. 네. 아프리카 TV 지금 며칠 차죠? 7일 차요. 수입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7일 해가지고 얼마 벌었냐면 일주일 해가지고 1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아, 되게 잘 되시네요. 이렇게나 많이 벌었어요. 지금 여긴 월세인가요? 월세 120만 원이요. 근데 월세를 9달이나 빌려버렸어요. 9달 동안 안 내쫓았나요, 집주인이? 집주인이 내쫓았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거든요. 나가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우편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집에 종이가 많이 날라왔던데 무슨 종이들이에요? 전기세 내라, 수도세 내라, 자꾸 돈 내라는 우편물이니까 한번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보다 보니까 쌓여버렸어요. 별안간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유한 씨. 냉장고 참 수치스러운데? 괜찮은데요? 냉장고 당근마켓에서 40만원 주고 샀어요. 네, 청소를 자주 하시나봐요. 저는 진짜 깔끔한 거 지저분한 거 못 봐서 청소를 진짜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방송할 때 입으려고 교복이랑 반바지. 이거는 팬츠인지 바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동대문에서요. 옷의 길이를 보니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차가운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는 듯 보인다. 남자들 상대할 것 같죠? 네, 맞아요. 채팅으로 까부는 애들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실제로 만나서 맞짱 뜨고 싶어요. 지금 제가 집행유예 중이거든요. 폭행으로요. 왜? 전에 살던 집 건물주를 폭행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 중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저는 브라자도 안 입고 그냥 티 한 장 입고 차 빼주러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핸드폰 뺏고 그걸로 때린 거예요. 그 사진 안 지우겠다고. 아, 핸드폰으로 폭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특수상해로 돼가지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싸움은 이기셨어요? 싸움은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남자죠? 네. 몇 살? 52세인가? 여기서 자는 데고 참 깔끔하죠? 여기 화장실이야. 역캠의 화장실까지. 화장실은 좀 지저분해서. 그러면 지금 빚이 얼마나 돼요? 뭐 과태료 포함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박은 제 친구랑 같이 하다가 날린 돈만 하면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바카라? 네. 혹시 인터넷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본인한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아픕니다. 이거 약 안 먹으면. 근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방송에 재능이 있냐고 물었건만 갑자기 갑을기를 쓰는 유한 씨. 이게 약간 마약성 진통제래요. 섬유근육통은 약발이 타이레놀을 먹어도 약발이 잘 안 들어가지고 사료가 거기 묻었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차랑 이 장비랑 정화가? 엄마. 왜? 엄마 나 지금 카강님이랑 있어. 여기. 강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멋있고 이쁨을 같이 하실 수가. 감사합니다. 엄마 끝나. 어머니가 정신 아픔이었네요. 한번 제가 보여줬더니 그 뒤로는 저보다 더 많이 보고 생방송도 계속 챙겨보고. 운전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BMW는 진짜 최고의 명차인 것 같아요. 어라? 유한 씨? 왜냐면 알고 보니 외제차 오너였다? 7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같이 드라이브 가시죠. 제 차를 소개합니다. 여기 짜잔. BMW예요. 차를 빼드릴게요. 근데 이 싱싱이 자빠졌는데요? 저 이거 죄송한데 바퀴와 바퀴 사이에 끼었는데 내려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울 수 있겠죠?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 차주분한테 영상 편지. 이건 좀 치워둘까요? 저는 진짜 근데 이거 이렇게 가면 뺑소니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뭐 같은 이웃 주민들은 이웃을 생각하는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스피드를 즐기시는 편인가요? 네. 답답한 걸 싫어해서요. 너무 마렵네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요즘 최근 일주일 동안은 자고 일어나서 담배 피고 방송하고. 자고 방송하고 끝인가요 하루가?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똥이 마렵지? 저 지금 똥이 너무 마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싸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방송할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 할머니 맞이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학력은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아예 안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자면 목 아프잖아요. 침대에서 편하게 자고 싶어서 그냥 학교를 안 갔어요. 여자들은 되게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아프리카 TV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200만 원 버신 거 보면. 담배 한 대 펴도 되나요?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있어요? 전 도박했을 때요. 천국과 지옥을 몇백 번,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기빨리고 힘들고. 저는 플레이에 자주 가세요. 뱅커는 똥을 떼거든요. 엄마 보고 있지? 나 카강 유튜브 출연했어.
이때 뒷다나리까지 걸린 유한씨. 어머니가 인터넷 방송 하는데 네. 뭐를 안 하시던가요? 네, 잘해보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한 이 정도만 어떤가요? 네, 뭐 비싼 돈 주고 하셨는데. 아, 혹시 성형 봐야죠. 성형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혹시 어디 하셨는지?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까지 다 했어요. 성형에 쓴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장난이고 성형에 쓴 비용 성형 수술을 안 하고 시술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입모드 이런 거. 10년 후에 나는 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아, 10년 후에 저는 살고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아까 질문의 연장인데 제가 여자들은 꿀 빤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일주일 만에 200만 원 보시고 네. 살면서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경기도 안성에서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고깃집 일을 했었어요. 18살 때요. 가출을 해서? 그냥 출가요. 하루에 열몇 시간씩 일하고 자고. 만약에 이것도 망하면 저는 시골로 내려가서 살렵니다. 그럼 목표는 어떻게 돼요? 근데 일단 빚부터 갚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예뻐요. 유한 씨가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한번 지켜봤다. 감사합니다. 화장 왜 이렇게 예뻐? 화장 오늘 급하게 했어. 신쿵이 회장님 나와주세요. 과장님 별풍선 67개. 67개 감사합니다. 제가 67개 춤 뭐 보여드릴까요? 아이가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실패했던 아이가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열심히 웃음을 팔며 돈을 버는 유한 씨였다. 이게 춤 그거예요. 춤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춤을 한 번도 안 춰본 사람이니까. 뭐, 갓 태어나 길이니까. 나 어제보다 낫죠? 연습했으니까요. 춤을 못 추는 게 고민이라는 유한 씨를 위해 인기 유튜버 카강이 직접 방송에 나가 시범을 네,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 방송 열심히 하세요. 저는 가볼게요. 응. 아, 갑자기 가신다고요? 네네. 아, 가기 전에 제가 이거라도 드릴게요. 선물. 드릴 건 없고 이거 방향제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향 한번 맡아보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거 좋은 건데 들어가요. 갑자기 갔어.